설치해놓은 쥐덫을 확인하는 날. 기대를 했는데 거두는 쥐덫마다 텅텅 비어있다. 여기저기 마찬가지다. 25개의 쥐덫에서 단 한 마리의 쥐도 잡히지 않았다. 안 잡혔는데 쥐를 잡는 트랩을 여러 개 놨는데 불구하고 지금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거든요. 이 역시 아마 적재비 영향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섬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족제비. 쥐를 없애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거도의 쇠살모사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급격히 늘어난 족제비는 오늘도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헤맨다. 사람에 의해 섬으로 들어온 족제비가 가거도의 자연 생태계를 흔들고 있다. 섬 생태계의 경우는 그 상태가 최적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평형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요인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당장 기존에 없었던 족제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가거도에 서식했었던 쇠살모사 그리고 대륙열목이나 도마뱀들의 개체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닷새들의 둥지 떠나기가 시작되는 10월. 철새 연구센터 팀이 칠발도를 찾았다. 길도 나 있지 않은 섬 구석구석을 돌며 뭔가를 확인한다. 몇 년 전부터 섬에 들어와 세력을 넓힌 외래 식물, 쇠무릎을 찾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정기적으로 쇠무릎의 서식 정도를 파악하고 제거한다. 쇠무릎이 바다 제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갈고리처럼 생긴 쇠무릎 열매에 바다 제비가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어 결국 죽게 된다. 2009년도에 바다 제비가 쇠무릎에 의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번식이 끝난 이후에 약 400개체 정도가 쇠무릎에 의해서 피해 본 것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신안군하고 공동으로 쇠무릎 제거 작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2010년부터는 그렇게 쇠무릎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바다제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유입된 다양한 외래 식물 때문에 일사초 군락은 나날이 줄어가고 있다. 바다제비 둥지가 몰려있는 칠발도의 밀사초 지대에는 이제 쑥, 갓 등의 외래 식물이 자리 잡았다. 이 식물들은 칠발도에 사람이 거주했을 당시 심은 것이다. 과거 사람이 살았던 등대섬 칠발도. 사람이 다니기 쉽지 않은 서쪽과 남쪽, 북쪽은 밀사초가 잘 자라고 있다. 반면 사람의 이동이 많았던 동쪽은 육지에서 유입된 식물들이 차지했다. 섬 한쪽을 가득 채운 쑥과 갓. 무척이나 무성하다. 우거진 숲풀 사이로 새 울음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서 내는 소리일까? 한참을 뒤진 후에야 숲풀 안에 갇혀있는 새끼 바다 제비를 찾아냈다. 외부에서 들어온 식물로 뒤덮인 둥지는 바다 제비에게 감옥이나 다름없다. 둥지가 열리자 날개 연습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녀석. 그런데 날갯짓하기가 쉽지 않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